정해진 시간 동안 두 드리머가 번갈아 가면서 문제를 풀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만 버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스피드 퀴즈 테마는요, 직업입니다. 직업.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컴퓨터 게임 대회나 리그에 선수로 출전하는 직업은? 선수로 출전하는 직업은? 자, 예린 드리머 정답은요? 정답은 프로게이머입니다. 정답입니다. 자, 이제 오준 드리머 버즈 안 누르셔도 됩니다.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해 독창적인 음식을 만들어내는 직업은? 요리사입니다. 정답. 자, 예린 드리머 항공기를 일정한 방향과 속도에 맞춰 전문적으로 운전하는 직업은? 조종사입니다. 정답. 자, 오준 드리머, 법률에서 지정하는 자격을 가지고 의뢰인들을 대신해 법정에서 변호사입니다. 뭐라고요? 변호사입니다. 정답. 자, 예린 드리머, 화장 도구로 이미지나 콘셉트를 메이크업 아티스트입니다. 정답. 자, 오준 드리머, 가축의 병을 진찰하고 치료 수의사입니다. 정답. 예린 드리머,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여 온라인 플랫폼에 영상을 올리는 직업으로 창작 유튜버입니다. 유튜버. 정답. 자, 오준 드리머, 자연 휴양림을 찾는 관광객에게 숲의 생태와 역사 등을 설명하는 직업은? 3, 2, 가이드입니다. 1. 아, 아닙니다. 숲 해설가. 자, 예린 드리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전시물의 수집과 관리 및 연구, 전시 기획 등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업은? 3, 2, 1. 큐레이터입니다. 자, 오준 드리머, 여러 향료를 조합해서 새로운 향을 만들거나 제품의 향을 더딥히는 일을 하는 직업은? 3, 2, 1. 시향가입니다. 조향사입니다. 조향사, 퍼퓸머. 자, 예린 드리머, 국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 보장을 위해 어려운 이웃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기획, 시행하는 직업은? 저는 자원봉사자입니다. 자원봉사자 아닙니다. 사회복지사. 자, 오준 드리머, 의사의 진단 및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약사입니다. 네? 약사입니다. 아, 물리치료사.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대 3으로 예린 드리머가 승리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정말 박빙의 승부였는데 한 문제 차이로 예린 드리머가 승리하게 됐습니다. 자, 너무 아쉽게 또 오준 드리머가 자리를 내어주게 됐는데요. 나중에 언제 한번 시간 되면 랩 한번 하기로 이제 같이 만나서. 네. 자, 예린 드리머도 한 말씀 해주세요. 두 분 사이에 오늘 많은 서사가 있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권오준 드리머에게 따뜻한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본선 진출되고 후회 없는 결과를 남기자. 보여줄 건 다 보여주고 내려온 것 같아서 마음이 후련합니다. 드림 챔피언을 찾아라. 장학 퀴즈 드림서클 전국 최강자전. 오늘 지역 본선 다섯 번째 시간 강원 드리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부터는요, 오직 퀴즈 실력으로만 승부를 가르게 되겠습니다. 과연 드림 챔피언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드리머는 누가 될지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잠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준영 드리머, 기분이 어떠세요? 우선 여기까지 오게 돼서 굉장히 기쁜 마음입니다. 네, 굉장히 인연이 깊은 친구가 있다고요, 여기 출연했던. 네, 그 지난번에 그 전교회장 편에 출연했던 황준상 드리머와 굉장히 친한 사이입니다. 준상 드리머가 여기 나온다고 했을 때 뭐라고 조언해 주던가요? 근데 준상이가 이제 워낙 저의 현실 친구다 보니까 이제 저보고 열심히 하는데 우승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왜 우승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제가 우승을 하면은 자기가 우승했던 그 명성이 떨어진다고. 우승하지 말고 딱 2등까지만 가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실 겁니까? 그럼 준상이의 명성은 이제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좋습니다. 찐친이네요. 자, 4라운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꿈이 이루어질지, 누가 우승을 하게 될지. 자, 첫 번째 문제는 유추 퀴즈입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힌트가 하나씩 제공이 되는데요. 힌트를 다 확인하지 않고 정답을 외치셔도 되지만 3초 안에 답을 말씀 못하시거나 틀린 답을 외치시면 기회는 다른 드리머에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1단계 힌트 주시죠. 200년 동안 10억 명. 자, 이것만 보고는 알기 어렵겠죠. 2단계 힌트 바로 드립니다. 2단계 힌트 주세요.
2단계 힌트는 쇼팽입니다. 두 힌트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3단계 힌트 주세요. 자, 3단계 힌트는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입니다. 4단계 힌트, 마지막 힌트 드립니다. 백사병. 과연 네 가지 힌트가 가리키는 하나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3초 드립니다. 3, 2, 1. 예린 드리머, 정답은요? 흑사병입니다. 흑사병! 흑사병? 아닙니다. 자, 상현 드리머, 정답은요? 정답은 결핵입니다. 자, 결핵이 정답이라면 가장 먼저 상현 드리머가 5라운드에 진출하게 됩니다. 결핵! 해결해! 상현 드리머! 정답! 아, 결핵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병으로 200년 동안 약 10억 명이 결핵으로 사망했는데요. 녹턴과 야상곡 등을 작곡한 쇼팽 역시 결핵으로 사망을 했고요.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은 폐결핵으로 죽은 시모네타라는 모델을 그린 작품으로 오그라든 왼쪽 가슴과 처진 왼쪽 어깨 등 결핵 환자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페스트는 온몸을 검게 만들어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여 흑사병이라고 불렸는데요. 반면 환자의 낯빛을 창백하게 만드는 결핵은 백사병이란 별칭이 붙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왕상현 드리머가 5라운드에 가장 먼저 진출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제 5라운드에 남은 자리는 단 하나입니다. 과연 누가 기회를 잡게 될까요? 4라운드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2022년 3월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제안한 칩4는 미국과 한국, 일본, 대만 4개국 간의 이것 동맹인데요. 자, 예린 드리머, 정답은요? 반도체입니다. 자, 만약에 반도체가 정답이라면 예린 드리머가 5라운드에 진출하게 되겠습니다. 예린 드리머, 반도체! 정답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그나저나 우리 준영 드리머 많은 친구들의 견제를 받았고 강력한 우승 후보였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래도 일단 여기까지 올라온 게 너무 기쁘고 이제 남은 두 친구를 꼭 응원해서 강원도가 전국에서 우승할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준영 드리머에게도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탈락자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6명 가운데 4명의 드리머가 탈락했고요. 2명의 드리머가 마지막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마지막 라운드 최종 대결을 펼칠 2명의 드리머입니다. 강릉 제1구의 왕상현 드리머, 그리고 춘천여고의 강예린 드리머. 저는 상현 드리머가 우승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춘천여고의 강예린 학생이 아닐까. 상현이가 또 최종 우승할 것 같은데 저는 강예린 드리머가 최종 우승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막상 막하여서 예상하기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축하합니다! 예린 드리머가 승리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제가 또 춘천의 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서 정말 복귀를 가득 품고 꼭 살아남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살아봐야 한다. 정답입니다! 와! 왕상현 드리머와 함께 왕상현 드리머 축하드립니다. 저도 전교 1등이고 메달리스트인 만큼 장학 퀴즈에서도 한번 금메달을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내들의 반란입니다. 과연 두 드리머 가운데 강원을 대표할 우승자는 누가 될까요? 마지막 5라운드는요, 3판 2선승제로 진행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약으로 병을 고치듯이 독서로 마음을 다스린다. 로마 최고의 정치가이자 영웅인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한 말이죠.
의미 있는 책에 관한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책의 주요 내용 중 일부를 읽어드릴 텐데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 드립니다. 우리는 이기적으로 태어났다. 그러므로 관대함과 이타주의를 가르쳐보자. 우리 자신의 이기적 유전자가 무엇을 하려는 녀석인지 이해해보자.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유전자의 의도를 뒤집을 기회를, 다른 종이 결코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자, 두 번째 문단입니다. 우리가 사후에 남길 수 있는 것은 유전자와 이것 두 가지다. 우리는 유전자를 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전자 기계다. 예린 드리머, 정답은요? 밈입니다. 밈! 밈! 자, 밈이 정답이라면 예린 드리머가 우승을 향해 한 걸음 먼저 나아가게 되겠습니다. 강예린 드리머, 밈! 정답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밈은 모방을 뜻하는 그리스어 미메시스와 유전자를 뜻하는 진의 합성어로 언어, 사상, 태도, 유행과 같이 모방되어 정보를 전달하는 문화 유전자를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린 드리머가 우승을 향해 한 걸음 먼저 나아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상현 드리머 아직 기회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유추 퀴즈입니다. 1단계 힌트 주시죠. 1단계 힌트는 찰스 다윈. 자, 바로 2단계 힌트 드립니다. 2단계 힌트 주세요. 제논의 역설. 바로 이어서 3단계 힌트 드립니다. 김수로 왕입니다. 마지막 힌트 주시죠. 십장생입니다. 3, 2, 1. 예린 드리머, 정답은요? 거북이입니다. 왜 거북이죠? 김수로 왕의 노래를 부를 때 거북이야 거북이야 머리를 내놓아라 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자, 거북이가 정답이라면 예린 드리머가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거북이! 정답이 맞습니다! 축하합니다! 강예린!